당신 눌러봐. 3번, 4번. 고객께서 전화를 못 받는다는 거죠. 일단 어디로 오라고 했어요? 여기 어디로 오라 했나 모르겠네. 난 전화를 안 받고. 논현동 뭐 3번? 예? 논현동 3번 뭐 어디로 오라는 게 내가 헷갈리네. 전화를 해봐야 되는데 모르겠네. 서울 한복판에서 길을 잃은 두 사람. 한참 만에 전화가 됐다. 여기가 논현동 3번 어디로, 네 어디로 찾아오래나? 이 건물이란데요. 이 건물 12층으로라는데요. 못 들어가요. 어쩐지 바로 코앞에서 헤매고 있었던 거다. 그런데 또다시 입구부터 대량 난감. 오시느라고 좀 힘드셨죠? 서울에 정원 건물 어디로 된지 모르겠어요. 예, 이 시간 추천 많이 막혀가지고. 예. 뭐 따뜻한 거 좀 드릴까요? 아유, 맛있더라고요. 고마워, 고마워. 네, 녹차랑. 딸님이 찾아오는 게 너무 힘들어. 서울 어디 한복판에 어디 뭐 이런 데가 있어. 좋은 데가 있구먼. 이야, 경치 좋네. 화려하게 빛나는 서울의 야경은 눈이 어지러울 정도다. 옆은 데 있다가 그거 하면 지진이 일어나면 이거 다 어디 쫓겨가지도 못하잖아. 한국에 뭐 지진이 말라고. 아유, 그게 뭐. 딸이 일하는 곳. 어쩐지 마음이 짠해진다. 하루도 서서 해야 되잖아. 서서 해야 되니까. 애 직업을 저런 거 택해가지고 고생 안 하는 거. 하긴 뭐 지금 직업이 뭐 지가 즐겨 사니 뭐. 이래라 저래라 부모들 하지. 드디어 모습을 나타낸 막내딸 은화.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 아유야. 오늘 고생했지. 아유야. 이런 좋은 데 있나? 아, 좋은 데 있지. 응. 아이고, 니들 입이 아주 안 났네. 아유, 이거 봐. 딸내미 일하는데. 됐지? 내 방에 여기 흘려 있어. 응? 내 방에 여기 흘려 있어. 좋지? 그럼요. 좋지? 여기 샴푸대. 여기가 낮에 보면은 쪼개 강남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그거 말하잖아. 강남? 어, 맨날 막 차 막힌다 그러잖아. 어, 여기가. 그러니까 저기가 강남이거든. 어. 그러니까 맨날 이거 보고 이제 차 막힌다 안 막힌다 하지. 아니, 뭐 좋은 데서 안에 일하네. 우리 의료를 하는데 여기야. 늦게까지 일하려니 얼마나 배가 고플까. 얼른 옥수수부터 펼치는 영선 씨. 오, 아직도 따뜻해. 우리 왕 매니저님. 네. 우와, 우리 매니저님. 막내 매니저님. 예. 너무 잘 먹을게요. 많이 갖고 온 거예요. 네, 뜨거운 거로 넣었더니 치지 않을게. 맛있다, 맛있죠? 네. 목포에도 나요, 옥수수? 많이 있다. 아, 좀 해! 서울까지 했으면. 방송 챙겨야죠, 하셔야 돼요. 아, 빨리 염색 좀 합시다. 아빠도 좀 하고 엄마 좀 하고. 아유. 딸내미가 미용하는데 와가지고는 내가 뭐 식당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어디 가네, 난 안 해도 되는데 그건 해야 되겠네. 하겠네. 아니, 그래 70세에서 뭐지. 아니, 어떻게. 70세에서 보나? 아무리 그래도. 야, 억울하지 않아요? 기어이 염색약을 챙겨오는 고집불통 막내딸. 서울 운전자시죠. 밖에서 보니 부모님이 예전 같지 않으신 게다. 아빠가 어느 날 딱 봤는데요. 흰머리도 늘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원래 없으셨는데 갑자기 확 생기셨어요. 그럴 때 속상하죠. 속상하죠. 은화에게는 늘 고향 큰산 같았던 아버지.
됐습니다. 엄마 아빠 자리 바꾸십시오. 정작 미용사가 되고서도 부모님 머리 몇 번 만져드리지 못했다. 그래도 흐뭇하기만은 딸 바보 경섭씨다. 염색 빨리 됐지, 아빠? 어, 훨씬 잘하고 있어. 안 하는 건 낫다. 아이고, 왜야. 자르려면 되겠지. 자를 게 없어. 사모님 드라이 어떡해. 오늘 어디 주문 들어가시나 봐요. 너무 잘해주잖아요. 어엿하게 자라버린 막내딸 은화였다. 됐어, 그만. 서울 아줌마 같아. 딸내게 영상이 좋긴 좋아. 자. 아빠 마음에 들어? 내가 많이는 안 받을게, 엄마. 한 20? 어, 좋다. 이건 둘이 하한해서 어. 이제 다음에 다니시면 괜찮아. 은화가 친구와 함께 산다는 집. 엄마. 어. 엄마다. 엄마 왔다. 와. 엄마, 아빠 오시는 거 고생했어요. 아, 엄마. 뭐가 이렇게 많아. 집 좋네. 좋은 데 사는 딸내미 좋은 데 살아요, 엄마. 좋은 데 사는 거 엄마, 잠깐만요. 엄마, 잠깐만. 뭐나, 그건 또. 뭐, 토끼나? 토끼. 엄마, 여기 있어요. 내가 이 준비한 게 있어요. 뭔데? 춥다, 얘. 엄마 들어오세요. 뭐에 그리 뜸을 들이나 했더니 생일 축하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깜짝 생일 파티.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빠 생일 축하합니다. 엄마 이거 이게 나무였던 거예요. 함께 사는 친구가 저녁 내에 준비했단다. 생일해야 된다고. 건강하셔요. 엄마도. 엄마 생일 파티를 못 들어서 어떡해. 아니야. 이렇게 하면 뒤에 이거 짜주셔야지. 하나, 둘, 셋. 딸 덕분에 해보는 신식 생일 파티. 비가 우리 엄마 완전 제일 괜찮잖아. 우리 해들만. 영순 씨 입이 귀에 걸렸다. 아 웃겨. 아빠, 엄마 생일, 내가 생일 파티를 못 해줘가지고. 아이고, 이것만 해도 정말 잘해준 거야. 정말 고마워. 아유, 서울 자주 오세요, 와주셔가지고. 집안을 둘러보니 방방마다 정리도 깔끔하다. 걱정했던 마음이 한결 가시는 것 같다. 가져온 반찬들을 꺼내보는 영순 씨. 깔끔한 거야? 엄마, 하나 먹어보자. 먹어. 맛있는 거 같아. 배굴고 산 것도 아니면서 맨 입에 김치부터 덥석 물고 체면 불고 정신없이 달려든다. 제대로다. 야 너. 이 모습에 그저 바라보는 경섭 씨. 부모하고 만나는 게 이렇게 좋으니 막한. 그리고 오늘 밖에 사는데 너무 멀으니까 어떻게. 오늘 그렇게 멀지도 않는데 한 번씩 와 자들에 보고 그걸 해야 되는데. 맛있지도 않은 김치를 가져간 걸 이렇게 맛있게 하고 그걸 하는 거 보니 보기도 좋네. 또 내 딸이라 그런지 막 하나 둘 다 다. 이 아들 언제 이제 물 먹네 이제. 결국 밥 한 그릇을 쓱쓱 비비는 은화다. 맛나지? 최고. 그렇게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행복해요. 최고예요, 최고. 뭐니뭐니 집김치가 최고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먹다 물리겠다 야. 이거 가에 닦아내. 그렇게 서울의 밤이 깊어간다. 다음 날 기왕 온 김에 서울 구경에 나선 부부. 딸이 이끈 곳은 시내의 한 수족관. 이게 버들개. 아, 예. 뭐가 버들개? 이게 버들개잖아. 끓여 먹을 수 있는 거야? 어, 잡아 먹을 수 있는 거야. 시골엔 지천에 있는 게 이곳에선 색다른 볼거리란다. 구경꾼들 사진 찍는 배경도
부부에겐 친숙한 초가집. 오사게 앉아요. 오사죠. 하나, 오세요. 하나, 둘. 아빠 웃어. 함께라도. 아, 다시. 넌 전에 살다가 전에도 와가지고 찍으라고. 아이고. 그래도 반가운 만남이 있다. 와, 박수네, 박수. 옛날에 집에서 잡아 먹고, 저를 집에서 잡을 때. 아빠 이게 집에 있었어? 있었어. 진짜? 그럼 이제는 없어? 이제는 조가집이 아니잖아. 옛날엔 조가집이 있었는데 조가집 안에 드나듦이 지어 있었거든. 그래서 꼬꾸리매달은 그땐 불이 있나. 그 속가집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꼬꾸리매 달리자고 지 잡아먹고 그래. 아 진짜? 저렇게 지를 잡아먹어? 아 막. 가르쳐줄 것도 많은 서울의 관광 명소다. 날 덕에 모처럼 즐거운 시간. 볼 것도 많고 신기한 것도 넘쳐난다. 이거 숫자가 이렇게도 많아. 저리도 이런 데 사는가 보네. 왜 저리 보네. 한창 애들 키울 땐 노상 일이 바빠 꿈도 못 꿨던 시간들이다. 오, 잘 났어, 잘 났어. 오늘 딸 덕분에 아주 절 그냥 잘하고 있는데요. 아, 잘 키워놨지, 딸내미. 아빠 고생 많았어. 고생 많았어. 이제 너무 행복해. 나도. 이제 다시 돌아갈 때가 왔다. 야, 오늘 장갑 좀 보고 가봐. 큰 그장갑씩 금 찍어야 되니. 아유, 뭘 좋아. 야. 아니야. 좀 좋다. 뭐 왜? 아직 멀었어. 좀 뭘 멀어. 뭘 그렇게 급하게 하려고 그러나. 아빠도 좀 오고 싶으면 와. 자꾸 흐르는 눈물이 못내 민망했던 염순 씨다. 아, 난 괜히 떨구는 거 아니야. 아, 왜 그래. 빨리 미식가 되고 떨어져. 아빠는 왜 안 울어? 아빠는 딸내미 시집갈 때 울라 그러지. 시집갈 때는 울겠다. 시집갈 때는 아무래도 울 것 같아, 내 기분에. 어디서나 씩씩해서 그저 고마운 딸. 잘 가시게요, 아빠. 고마워. 별 말씀을. 확실하게 더 보자하고. 나 혼자 좀 많이 좀 봉사하고 그래. 자주 좀 놀러와. 너무 그래서... 좋은 시간 보내고 내려간다. 좀 자주 좀 놀러와. 어떡해. 아유, 울려고 울지 마. 은화도 쉽사리 걸음을 떼지 못한다. 그 모습을 오래 지켜보는 영순 씨. 제가 항상 집에서 떠난 적은 있어서 엄마 아빠가 떠난 적은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좀 속상해요. 그렇게 진한 뒷모습을 남기고 버스는 떠나갔다. 다시 돌아온 삼산마을. 먼 발치서 보였던 겨울이 이제 성큼 다가서 있다. 어느새 주렁주렁 익어간 곶감. 곶감 하나 먹을래? 네. 별로 먹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제... 저 쪼끗한 게 맛있어 보이네. 어느 거 요거요? 자요. 출근할 땐 요것만 딱. 해제비 하나 먹어라. 하나. 나 안 먹어. 이건 할아버지 먹어요. 할아버지 먹어? 맛있어? 맛있겠어요. 맛이 들었어요. 먹어봐. 곶감 빼먹듯 한다는 말이 이래서 나왔나 보다. 쫄깃하게 익은 곶감. 맛이 들었는데? 맛이 들었어요? 맛있어요, 정이? 응, 달아요. 달아? 응, 안 짧은데요? 안 짧아? 응. 겨울에 한 줄씩 가지고 먹어. 할아버지 맛있어?
맛있네. 이래가 지나면 따먹고 이런데 이거 뭐 발만 못하네. 식구들 맛있게 먹을 겨운의 간식. 오며 가며 이렇게 주물러주면 하얗게 분이 나서 그 맛이 더 좋다. 근데 꽃감을 사가지고 이제 되게 분이 뽀여가지고 뭐 이게 좋은 거라고 사가지고 갔는데 가니까 그게 밀가루가 다 묻혀져 있던 거래요. 그러면 안 돼. 친정엄마한테 혼났대요. 뭘 이런 거 사왔냐고. 뭐를? 꽃감을 사갔는데 밀가루를 묻혀놨다고. 밀가루 묻혀놓고는 그거를 분이 뽀얗게 오른 거라고 그렇게 해서 속아서 파는 사람들도 많은데. 아, 여기 자취에서 나와야 되는데. 잠시 후 뒷곁으로 나는 산길을 따라 온 가족이 집을 나섰다. 묵혀둔 더덕밭을 한번 뒤집어볼 참이다. 아들이 쉬는 날이라 마음 편히 일을 벌였다. 심고 2, 3년은 돼야 겨우 내답할 정도. 혜정이도 옆에서 한몫 거둔다. 매일 할머니 등에 업혀다닌 덕에 이제 농사꾼이 다 됐다. 이거 되게 크다. 이거는 부모님 곁에서 늘 이렇게 살고 싶다는 아들. 한 10년 정도 있다가 들어와서 이제 살아야죠. 여기 여기 이제 집 짓고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 좀 농사 지어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좀 배워서 좀 농사도 좀 지어보고. 우리 애들 저 며느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네? 글쎄 나는 애들 그래도 고등학교까지 낳겨놔야지. 한 10년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10년이면 혜정이가 그때 몇 살인데? 그때 초등학생인데. 우와. 응? 흙 만지는 게 좋아? 아무래도 교육이 제일 문제라는 건데. 흙 만지는 거 좋아해. 한 20년 후는 생각하세요? 20년 후야? 그때는 와 이거 왕건이다. 큰 거 나왔다. 그때는 뭐 들어자고 하나. 그만 찔러. 생각해 봐야죠 뭐. 저번에 합의 봤잖아. 집에 나갔을 때도 좀 많이 그렇지만 여기 들어오면 마음이 좀 편해요. 솔직히 여기에 좀 핸드폰이 안 터져서 그거 하나만 좀 되면은. 그 시각 마루에 나와 계신 순길 할아버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표정이 얼굴 한가득이다. 마당을 왔다 갔다 하는 경섭씨 때문인데 전기톱 하나를 들고 아까부터 끙끙 씨름 중이다. 뭔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 모양이다. 왜 안 되나? 안 되나 봐요? 안 쓰다가 그래 그러나? 1년에 한 철이나 쓸까 싶은 낡은 전기톱. 딸감 나무로 조금 가서 이제는 겨울 뗄감을 슬슬 준비를 좀 해야지. 이 기계톱을 안 쓰다 그랬을 거예요. 하나하나 분해를 시작하는 경섭 씨. 작은 나사 하나까지 꺼내 세심하게 닦아준다. 큰 고장이 아니라면 이렇게 제 손으로 하는 게 몸에 붙었다. 이제야 시원하게 돌아가는 전기톱이다. 할아버지가 만드신 오래된 지게. 뭐 하나 쉽게 버리는 법이 없는 경섭씨다. 새것에서 헌것까지 집안 모든 것은 이렇게 사람의 자취가 배어있다. 뗄감을 마련하러 산에 오른 경섭씨와 동생 대섭씨. 유난히 할 일이 많았던 올가을.
산바람 들고서야 마음이 급해졌다. 눈이 와가지고 근데 눈이 이기지 못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넘어가서 이제 죽었나 보고 말린 거 갖다가 해놓으면 금방 빼기 쉬우니까.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쓰러져 죽은 나무들이 많기도 많다. 눈이 얼마나 많이 오면 이 모양일까? 이 겨울에는 이 눈이 많이 오면 비가 약간 오다가 눈이 오면은 나무가 막 이렇게 활처럼 막 쉬어 있다가 그나마 비가 바람이 안 부는 차인데 바람이 불었다 이러면 거의 막 그냥 중둥이 막 부러잖아. 그냥 밤에 이렇게 잠에서 들어오면 나무 부러지는 소리가 그냥 막 그냥 요란스럽게 딱딱 부러지고 그래서 아침에 있나 보면 이 산에 많이 부러진 나무가 한 100대 중에서 한 3대, 4대씩 막 그냥 부러질 정도. 그러니 잠시 동안 걷어들인 나무만 이 정도. 부지런만 하면 기름 걱정 없이 한겨울 뜨뜻이 지낼 수 있다. 이렇게 수십 번을 오르내려야 겨우 한 계절을 안다. 온통 눈 속에 파묻혀 산 속의 섬이 되는 이곳. 그래서 해마다 여자는 김장을 하고 남자는 나무를 한다. 그게 산골의 겨울 준비다. 됐어? 얼마큼 쌓여야 겨울 나무? 일로 가득 쌓아야 되고. 예, 얼마큼요? 여기 시방 떼는 것만큼 가득 쌓이 되고 이만큼 정도 더 해놔야 이제 겨울에 노인네 방에 분분하게 좀 뗄 수가 있죠. 쭉하게 나무가 겨울에 지금은 날씬 추워지고 그래 마음이 우그러드는데 이렇게 이거 가득 채워놓고 또 여기다 가득 채워놓고 이러면 이제 겨울에 마음 놓고 이제 떼고 그러면 그래도 채워야 할 장작이 아직 많이 남았다. 그래서 이 겨울이 걱정이다. 깊은 밤, 부부가 나란히 감을 깎는다. 유난히 감이 풍년이었던 올해. 덕분에 기나긴 겨울밤에 소일거리가 생겼다. 그런데 깎다 보니 경섭 씨 손이 점점 무뎌진다. 또 곱게 깎는 게 아니에요? 두개 깎으면 되는 빨리 깎아 줘야지 그거. 그렇다. 너무 두개 깎으면 감이 조금 해지잖아요. 뭐해? 너무 또 곱게 깎으면. 그게 얼마 찍어질려? 아유, 고치 말이야. 알뜰하게 키웠으니 껍질도 아깝다는 영순 씨다. 이 껍질은 말려야 되겠네. 이거는 말렸다가 이게 분이 나면은 이걸 여기다가 껍질에다 넣어놓으면 갈겠군 말. 그 옛날에 껍질도 말려서 먹었어요. 예. 뭐 먹을 게 없으니까 이거 껍질이라도 가져와서 먹으려고 그래서 그것도 그게 깎은 뒤에는 또 그게 깎는다고. 이 껍질 가져가는 조건으로 꽃감 깎아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 옛날 배고팠던 기억이 새록새록한 밤이다. 사각사각 소리를 자장가 삼아 할아버진 벌써 잠이 드셨다. 지금 자식들이 여럿신들이 이 아들인 사람들은 어릴 때 언제 했는지 큰일이야. 어디 돈 좀 장바가 나왔다 가지고 둘이서 떠나지 마죠. 어디로 떠나? 제주도 떠나가서 내가 산골에 가서 살든지 어제 저 울릉도로 가든지 가서 살다가 조용히 갑시다 해가지고 한나라 가는데 그거 뭐냐로? 그 영화 뭐냐로? 그래 왜 최고 편한 것 같아? 둘이 살다가 그래. 속상해
사이 깜짝 첫눈이 왔다. 산도 들도 모두 다 지워버릴 듯이 마을이 온통 눈에 잠겼다. 부지런히 마당부터 쓸어담는 경섭 씨. 야, 눈이 다 안 좋았는데요. 눈은 좋아하는. 그냥 첫눈이 이렇게 많이 오네. 그전에는 조금씩 와가지고 저 만산부터 와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내려오고 이랬는데 올해는 그냥 한 번에 이렇게 그냥 마을까지 확 내려오네. 첫눈이라 그렇지 사실 이 정도 눈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는 이게 조금 온 거예요. 이게요? 예. 많이 올 때는 한 거진 작년 같은 경우는 1m 넘게 왔었으니까. 1m요? 예. 어떻게 제 키가 아니, 키 한 목 정도 왔다고 보시면 되니까. 그때는 사람 인력으로는 못 치고요. 포크레인 불러가지고 저 아래서부터 뚫고 올라와야 돼. 아무도 밟지 않은 세상에 소복소복 첫 발을 내는 어린 발자국. 선생님 발자국 원하네. 우와. 꽁꽁 손이 얼어도 마냥 신나기만 하다. 잠어. 아무 걱정도 없이 해맑은 세 살 백이다. 와. 어이 눈 사람 됐네 이제는. 경섭 씨도 저절로 흐뭇해지고. 할머니가 도와 난생 처음 눈사람을 만든 혜정이. 꼭 세 살 백이만한 어린 눈사람이다. 그 눈이 와? 안 와? 요 눈이 와. 어, 아직 눈이 완전히 그린 같아. 말고? 소나무에 엄청 앉았어. 네 전화 영상 통화도 한번 해본다고? 어, 지금 금방 해. 내가 해볼까 그럼? 딸에게도 보여주고 싶은데. 이 통화권 이탈이 되네 또 왜? 자리를 옮겨보는 영순 씨. 통화가 안 터지네 뭐. 저 저기가 터지겠는데 뭐 안 터져. 이제 터지나? 왜 말 안 해? 엄마. 어. 보여? 야 이거 안 돼 안 돼. 어디 가야 달 잘 터지나? 이쪽으로 해야 될까? 첫눈 내리는 날, 모두가 들뜬 아침이지만 경섭 씨는 걱정도 한아름이다. 못다한 장작을 급히 패는 경섭 씨. 이 겨울에 눈 와가지고 나무 패보긴 처음이네. 눈 오기 전에 다 패가지고 그거 하에 준비를 해놓는데 남자들이 나무만 많이 해놓으면 든든한 게 뭐 추워도 괜찮고 그거 한데 이 나무 준비를 올겨울에는 많이 못 해놨더니 큰일 났는데 눈이 왔는데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떼든지 해야지. 그렇게 이 겨울에 또 할 일이 생겼다. 장작도 아끼지 않고 넉넉히 넣는다. 눈이 와서 꼼짝도 않는 순길 할아버지. 드세요, 바이. 바이 드시나고요. 글쎄. 드시죠. 불을 많이 넣었어요. 많이 넣고 저면은. 드시게 지냈는데 저 눈이 많이 와가지고 차가 내일까지 모은대요. 언제? 내일까지 모은대요. 할아버지에겐 긴 겨울이 될 것 같다. 그래도 여기서 정 들고 사니까 그래도 여기가 좋아요. 여기서 농사 짓고 사는 게 제일 편하죠. 할아버지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 모시고 이래 살아야지. 이 눈이 오고 또 앉아 쉬다가 또 올라서 옛말로 가보시게 해가지고 닭도 좀 잡아먹고 그냥 그러다가 이제 또 봄나무 또 농사를 시작해야지. 아휴 살아가는 게 뭐
얼마나 바쁜지. 나이가 젊었을 때는 모르겠는데 나이가 참 먹어갈수록 점점 세월이 빨리 가고 후딱하니 하네. 후딱하니 하네. 그렇게 또 1년을 열심히 살고 다시 겨울을 맞는다. 나무처럼 뿌리 내리고 고향이 된 사람들. 봄에는 새싹처럼, 겨울엔 흰 눈처럼 살아가는 그곳. 그렇게 삼산마을에 겨울이 왔다.